안녕하세요. 김은지의 옛날 옛날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동화는 하늘나라 임금님의 상과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의 상.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이 짐승들을 불러 말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한 짐승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한 짐승에게는 벌을 내리겠노라. 몸이 까만 까치가 어깨를 어쓱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은 까치를 칭찬했어요. 아주 좋은 일을 했구나. 몸을 꾸밀 수 있는 하얀 끈을 상으로 내리겠노라. 까치는 그때부터 어깨와 허리에 하얀 띠를 두르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부엉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캄캄한 밤에 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부엉 부엉 울어주었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이 말했어요. 내게는 어두운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눈을 주마. 이번에는 수탉이 큰 절을 올리며 나섰어요. 저는 새벽이면 까치보다 일찍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제가 울어야 사람들이 일어나 일을 할 수 있지요. 오, 잘했구나. 멋진 붉은 벽과 옷에 깃털을 주마. 그래서 수탉은 화려한 몸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참새가 나섰어요. 저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나 확인합니다. 가을이면 누런 별을 맛보느라 아랫배가 요렇게 볼록 나왔답니다. 하늘나라 임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농부들이 피땀 흘려 지은 곡물을 훔쳐먹었다고? 여봐라! 저놈의 종아리를 매우 쳐라! 참새는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저 파리란 놈이 더 나쁩니다. 더러운 발로 사람들이 해놓은 밥을 짓밟으니까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파리에게 호통을 쳤어요. 참새가 한 말이 사실이냐? 파리는 앞발을 삭삭삭 빌며 잘못을 빌었어요. 제발 종아리만은 때리지 마세요. 그 모습이 가여워 임금님은 파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참새는 회초리로 하도 많이 맞아 그 뒤로부터 종아리가 젓가락처럼 가늘어졌고 펄쩍펄쩍 뛰는 버릇이 생겼어요. 파리는 그때 얼마나 삭삭삭 빌었는지 지금도 쉬지 않고 앞발을 삭삭삭삭 비빈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얼음이 꽁꽁 얼고 찬바람이 생생 부는 추운 겨울. 거리에서 한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저 성냥이요. 성냥이요. 하지만 아무도 소녀의 성냥을 사지 않았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소녀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 가지 못했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툭 하면 화를 내고 소녀를 때렸거든요. 소녀는 오들오들 떨면서 낯선 집 처마 밑으로 갔어요. 창문 틈으로 거의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벽난로 안에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요. 아, 따뜻하겠다. 추위에 떨던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그었어요. 치익! 불꽃이 일며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가 나타났어요. 소녀는 따뜻한 벽난로에 꽁꽁 언 손을 녹였어요. 하지만 불꽃은 이내 사그라졌어요. 치익! 소녀가 두 번째 성냥개비를 켜자 맛있는 음식들이 나타났어요. 소녀는 침을 울컥 삼키며 음식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불꽃이 꺼지더니 음식들도 사라져버렸어요. 치익! 세 번째 성냥개비를 켜자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소녀가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내밀자 크리스마스 트리도 금세 사라져버렸어요. 안 돼. 그 순간 크리스마스를 장식하고 있던 촛불들이 하늘로 올라가 총총총 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긴 꼬리를 끌며 땅으로 떨어졌어요. 어? 누가 죽어가나 봐. 떨어지는 별을 보던 소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어요. 소녀는 남아있는 성냥개비를 모두 그었어요. 불꽃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 할머니,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오냐, 아가야, 이리 오너라. 할머니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소녀를 꼭 껴안았어요. 소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 눈 위에 죽어 있는 소녀를 발견한 사람들은 소녀를 가여워하며 쭈쭈쭈 혀를 찼어요. 하지만 소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답니다.